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촌에 세컨하우스 문제 없대요. 무슨 소리냐고요?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2% 저금리, 최대 20년 상환을 하는 융자 지원하던 것을 올해 2023년부터 주택 개량 및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에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되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 사업인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도 농촌주택 개량융자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취득세 감면과 2%대 대출 지원을 받아 농촌주택 개량 및 신축할 수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고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이내로 대출 금리가 2%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부속 건물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움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빈집으로 인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집이어야 하고요.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달씨님들 중에도 귀농귀촌을 하시거나 세컨하우스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좋은 집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빈집이 감소해서 사람이 더 유입돼서 좋고, 그리고 시골에 빈집을 알아보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금액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